기자가 경찰을 사칭하는 것, 과연 괜찮은 일일까요?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의혹과 관련해서 공영방송인 MBC 기자 일부가 경찰을 사칭한 것과 관련돼서 MBC도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은 MBC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과연 개인 일탈로 볼 것이냐라는 문제의식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주춤하는 윤석열, 시동거는 최재형인데요.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김의겸 의원이 경찰 사칭 별거 아니란 식으로 얘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경찰을 사칭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리고 그건 잘못된 거죠. 옛날 나이 같은 기자 출신들은 사실 굉장히 흔한 일이었고요. 아마 제 나이 또래에서는 뭐 한두 번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겁니다. 잘못한 건 맞는데. 그런데 윤석열 총장이 이걸 고발한 건 전 너무 심했다고 생각합니다. 벌써부터 기자들의 입을 막으려는 건가? 아니면 벌써부터 겁을 먹은 건가? 경찰 사칭이 흔한 일이었다. 김의겸 의원의 이 발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국민의힘에서는 논평을 냈습니다. 내 편이면 착한 위반, 네 편이면 나쁜 위반 잣대 들이밀면서 언론개혁을 운운하는 코미디가 따로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전 비전전략실장, 대담하다. 공무원 사칭 범죄를 스스로 자백했다. 고발 들어갈 것이니 공소시효 잘 계산하라 라고 비판했습니다. 허은하 의원은요, 정의롭지는 않아도 정의로운 척이라도 좀 해라. 마지막 수치심마저 내버렸다 라고 강하게 야당에서는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뭐 20년 베테랑 기자로서 볼 때 기자 출신이잖아요. 김의겸 의원의 이 발언,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 검증의 필요성, 그러니까 대통령의 부인도 검증을 해야 한다. 그 필요성은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지요. 하지만 그래서 기자가 경찰을 사칭한 거를 옹호할 수는 없는 거죠. 분명한 명백한 범법행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발이 이루어진 건데, 전 더 황당한 게 김의겸 의원이 본인이 이제 1990년에 한겨레에 들어갔으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기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 본인 때는 마치 경찰 사칭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일반화됐던 것처럼 얘기하는 게 더 황당한 건데, 1990년 중반에도 한 기자가 검찰 수사관을 사칭했다가 기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도 당시에 기자들의 취재 윤리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이냐를 두고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땐 저도 이제 2000년대부터 기자 생활을 했지만 20년 전에도 그것이 늘 문제가 됐던 거고 그 사칭이 한 번도 용인되거나 허용된 적이 없습니다. 예. 제가 볼 땐 김의겸 의원이 기자 생활할 때도 이 문제는 늘 논란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칭 정도는 할 수 있다는 식의 옹호는 사실은 굉장히 같은 기자들, 언론 후배들었을 때 굉장히 황당한 거죠. 그렇게 되면 정당한 취재들이 다 무시되고 어떻게 보면 정당한 취재들 자체가 폄훼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김의겸 의원이 본인이 언론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언론 개혁에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죠. 그런 점에서 언론 개혁이라는 게 핵심이 뭐겠습니까? 결국은 어떤 가짜 뉴스, 허위 사실들이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취재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언론개혁의 핵심일 텐데,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허용된다 그러면 결국은 김의겸의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언론들은 무한 자유를 누리고 나와 다른 생각을 하는 언론들은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반론을 들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기자의 발언을 들어보니 김의겸 대변인이 기자 생활할 때도 경찰 사칭은 흔한 일도 아니었고 그래서도 안 되는 범법 행위였다라는 건데, 문제는 김의겸 의원이 언론들 문제 있다며 언론 개혁을 주창하고 있는 의원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내 편이 문제 삼을 때는 괜찮고 남의 편이 문제 삼을 때는 문제란 말이냐라는 내로남불의 논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 개혁, 그게 저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저는 한겨레 기자로 27년 동안 일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취재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절이었습니다. 일선의 현장 기자들이 존중받는 언론 생태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전재수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뭐 옹호할 걸 옹호해야지라는 비판이 야당의 비판인 것 같고, 정의롭지 않으면 정의로운 척이라도 해라라는 비판까지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두 말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의겸 대변인, 예. 김의겸 의원 잘못했다. 인정할 것은 깨끗하게 인정하는 게 맞고요. 설사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취재 일선에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많은 언론인들이 있고 그분들을 자칫 잘못하면 잠재적 범죄자 집단으로 이제 만들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더더구나 저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은 김의겸 의원께서 이제 국회에서 대표적으로 지금 언론 개혁 담론을 이끌고 계신 분이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중심으로 한 언론 개혁을 사실은 이제 그 논의를 주도를 한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발언들이 자칫 잘못하면 언론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물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이전에 이제 안 좋은, 좋지 않았던 관행을 이야기를 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좀 양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 없이 명백하게 잘못된 발언이다. 예,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님 의견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김병민 전 비대위원님, 김병민 네. 의원도 MBC 기자들이 이 경찰을 사칭한 것은 잘못한 일이다 라고 서두에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의 취지가 공영방송 MBC 기자들이 윤석열 상대 대권주자의 부인 의혹을 취재하다가 나온 일에 대해서 잘못하긴 했지만 뭐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는 일 같고 왜 고소하느냐라고 오히려 MBC의 사칭을 문제 삼는 발언의 취지가 아니라 윤 전 총장을 문제 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라는 점이 상당히 좀 논란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윤 전 총장의 고발을 문제 삼는 게 분명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 국회에 입성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흑석 김의겸으로 기억되고 싶지 않다. 내 마지막이. 그런데 그렇게 국회에 들어오고 난 김의겸 의원의 각종 논란들이 계속되면서 지금 이뤄지게 되는 흑석 김의겸 덧붙여 경찰 사침 과거에 있었던 얘기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불거지는 상황들을 지켜보건데 야권 입장에서는 이런 여권 정치인을 일컬어서 엑스맨이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김의겸 의원을 지켜보는 이 비판의 여지가 단순히 야당 의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닐 거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한겨레신문 기자 출신 아니겠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에 있는 일선 현장 기자 수십 명이 성명을 냅니다. 현직 사회부장에 대한 문제를 삼게 되는데 이용구 법무차관의 음주 폭행에 관련해서 나름 정권을 감싸려는 듯한 보도 행태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커졌을 때 성명을 내고 사회부장이 보직을 사퇴하게 되죠. 정권을 감싸려는 행태에 대해서 부끄럽다라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목소리 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의겸 의원이 하고 있는 이 같은 얘기들을 일컬어서 지켜보게 되는 후배 기자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면서 이 언론개혁에 관련된 문제들을 지켜보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김의겸 의원이 주창 언론개혁을 주장해왔던 그 이유가 혹시 본인들이 했던 과거의 나쁜 행태들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자신들이 잘못된 것을 성급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정말이지 중요한 건 공영방송에서 일어난 범법행위고 경찰 사칭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언론의 정치적 중립 문제 특히 공영방송이 뭔가 권력과 유착되거나 할 수 있는 일들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법적 조치가 따르면서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논란과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전 총장 당사자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거는 뭐 저희 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 이런 식의 그 취재에 대해서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네. 묵과할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페이스북 이제 소개글에 네. 애처가라고 네. 올리셨어요. 사실 좀 흔히 보면 늑장가리 이제 드셨는데 네. 애처가라고 올린 이유가 뭐 있으십니까? 저희 그 아내를 네. 그 좋아하니까 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을 것이고 애처가라고 안 하면 집에서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 남편들이 네. 뭐 그냥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그래요? 네. 이 의혹에 대해서 묵과할 수 없다라는 강도 높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재명 기자, 묵과할 수 없다. 어떻게 부르셨어요? 저희 채널A 출연을 해서 한 밝힌 발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을 조금만 한 번 더 정리하면 김건희 씨의 그러니까 부인의 윤석열 전 총장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학위 논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 논문을 뭐 논문 자체에 약간 문제가 있다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국민대에서 연구진 윤리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MBC 기자들이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한 지도 교수를 찾아가죠.
그런데 그 주소가 이전 주소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전 주소, 그러니까 지금 바뀐 주소를 알고 싶었겠죠. 이제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집 앞에 있는 차량의 핸드폰 번호를 통해 전화를 하고, 그러면서 그 집 주인에게 과연 전에 살던 분은 어디로 갔느냐를 묻는 과정에서 도대체 누구냐라고 질문하니까 경찰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던 거죠. 경찰 사칭했던 건데, 그러니까 취재에 취재하는 마음 자체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진짜 그 논문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밝히는 것 또한 언론의 뭐 사명이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취재하는 자체 문제가 아닌데 그 사칭 자체는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얘기인 거죠. 사칭을 하면서 이제 그 상대방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결국 윤 전 총장 쪽에도 알려지고 된 건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검증 얼마든지 받겠다. 본인 스스로 얘기했죠. 어떤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이 궁금해하지 않을 때까지 답변을 하겠다. 그것이 당연히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답변할 의무가 있지만 그것을 취재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불법 행위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윤 전 총장의 처음 문제가 됐던 엑스파일처럼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과정 자체가 불법이라면 그 결과 자체도 사실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윤 전 총장도 이번 사태를,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지나가게 되면 다 앞으로 많은 취재들 그리고 많은 문건들이 허위 내지 가짜 내지 혹은 또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